오늘 시장에서 좀 떨어지는 종목들, 왜 떨어지는지,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, 하나씩 하나씩 해결책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와이라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고문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문님, 안녕하세요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, 또 걱정을 주는 종목들은 무엇일지, 다섯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. 와이라노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. 뭐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오늘 또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이 고문님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? 오늘 첫 번째 MDS 테크입니다. MDS 테크. 예,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에요. 지금 거의 17%까지 빠지고 있는데 어제도 많이 빠졌어요. 그리고 오늘도 많이 빠지는데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.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게 무상증자 관련주입니다. 무상증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재료로서 갖고는 있는데 연속성은 없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도 그거에 별 다르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요게 다음 주에요. 연휴, 설 연휴 끝나고 목요일 26일 날 추가 상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어제 오늘 빠진 거는 아마 미리 그 추가 상장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 이것 때문에 미리 지금 주가가 개인들 통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이 무상증자 이후에 공포심까지 느낄 정도냐면은 무상증자가 자그마치 3배가 넘게 됐어요. 그러니까 기존의 수량은 한 2천만 조금 넘는데 6,200만 주가 추가 상장됩니다. 그러니까 총 주수가 8,300만 주까지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약간 걱정스러운 것 때문에 개인들이 먼저 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에도 작년 10월 달쯤에 하나의 좋은 재료가 있었어요. 액면 분할 재료예요. 500원짜리를 2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거의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주가가 싸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주가의 혜택이 있거든요. 올라간 혜택이 있는데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. 액면 분할 때는 전혀 오르지 않다가 무상증자할 때 12월 20일 무상증자 공시할 때 상한가 들어가고요. 1월 6일 날 권리락 이후에 상한가 들어가서 3일간 상승을 했다가 그 여파를 지금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회사는 다행히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쁘질 않아요. 실적이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로 그 스마트 팩토리 구현 시스템에서 소위 그 우리 인베디드라고 하는 시스템 제어를 제어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 실적이 매출액이 1,550억에 22억의 영업수익이 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해서 매출액은 1,160억, 거의 5분기까지 가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비슷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73억이 났어요. 작년에 온기가 22억인데 거기에 3배를 넘는 실적을 3분기까지 했거든요. 4분기가 안 좋다 그래도 충분히 작년보다는 2배 이상 실적이 나기 때문에 실적은 좋다는 거로 또 한 가지는 오늘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실렸는데 60주 이동, 중기 이동 평균선을 딱 마주쳤어요. 제가 보기엔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만약에 이것을 하향으로 처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중기 이동평균, 60주 이동평균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. 여기서 딱 마주치기 때문에 그렇네요. 기존에 여기 많이 마주치면서 탄력받고 올라간 적이 많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기술적으로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가격 매수할 수 있다면 목표가는 2,300원, 손절가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1,600원 지시해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MDS 테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의미 있는 자리는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MDS 테크 첫 번째 와이라노 확인해봤고요. 자, 이번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오스템입니다. 오스템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인데요. 하락이 한 10%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대응할까요?
예, 오스템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네. 회사예요. 이 회사는 되레 그 우리가 많이 선전에서 듣는 그 바디프렌드하고 관계 있는 회사인데 바디프렌드가 이 회사의 2대 주주고요. 네. 오스템은 거꾸로 바디프렌드의 2대 주주예요. 그래서 그거와 관계 있는데 바디프렌드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좀 이제 제외시켜 놓고 보는데 어제 상한가는 저거예요. 유형자산 매각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지금 매각을 했는데 매각 규모가 상당히 커요. 자산이 이 회사 자산이 2천억이 조금 넘는데 자산의 18% 즉 곧 358억 규모로 매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팔아먹은 거예요. 왜 팔아먹었겠어요? 네. 뭐 좀 불안한 것 뭐가 없는 것 같아요. 자금이 없으니까 뭐 있는 거 팔겠죠. 있으면 굳이 자금이 있는데 팔 리는 없을 텐데 이 회사의 매각 주체는 이제 한국콜마예요. 한국콜마가 샀는데 그거 연계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매각을 했는데 매각 규모가 크다 해서 어제는 규모가 커서 상한가 네. 들어갔는데 오늘은 거꾸로 좀 빠져요. 근데 빠지는데 아직 어제 오른 거에 반 이하로 지금 빠지고 있어. 약간 반등할 기미는 있어 보여요. 그냥 네. 밀리진 않거든요. 근데 이 회사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겠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거의 그럼요. 개인 매도,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은 어제 매수하고 거의 짧게 차익 매도를 매매를 하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. 아까 첫 회사는 빠졌는데 실적이 괜찮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올라갈 틈이 되지 않았는데 이 회사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게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버티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. 작년에 영업 적자에 3억 적자를 봤는데 올해 3분기까지 적자가 42억 영업 적자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 크게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 회사가 뭐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글쎄 이게 계속 이런 적자가 지속되는데 반전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. 다만 나중에 한 가지 이 회사의 대주주 지분율이 13%밖에 안 돼요. 2대주주 바디프렌드가 11%거든요.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경영권 관련해갖고 뭐 넘기는 얘기, 왜냐면 오늘 경영권 지분이 적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 안 좋고 주가도 뭐 지금 싼 가격 아니에요. 그렇다면 네.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 쪽에서 만약 경영권 관련 문제에서 경영권을 수반한 지분을 넘긴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 상당히 좋게 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리 쉬울 것 같지 않다. 손절가는 1,500원에서 단기 매매하셔라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오스템이었습니다.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지만 속속들이 좀 따져보면은 실적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오늘 또 매물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1,500원 손절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? 자,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.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갤럭시아 SM과 함께 오늘 좋은 흐름, 어제 이슈가 나왔죠. 네, 증권형 맞습니다. 토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좀 관심이 서울 옥션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? 예,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대주주는 갤럭시아 SM이에요. 오늘 네. SM은 거의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네, 계속 그렇죠. 버티고 있고 머니트리도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? 아마 조정은 일부분 조정, 그러니까 차익 매물에 대한 그 공방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네네. 계속 가는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돼요. 이 회사의 자회사가 갤럭시아 넥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. 비상장 회사거든요. 네네.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암호용 암호화폐 같은 걸 하고 있어요. 그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걸 하는데 어제 금융위에서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을 통한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. 이거 상당히 내용이 큰 내용이에요. 네, 맞아요. 이거를 다음 달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당장 시행 뭐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 하는데 내용은 거의 되는 쪽으로 좀 봐야 된다면은 기존의 코인 시장을 제도화권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일 수 있거든요. 네네. 그걸 먼저 기존의 코인 시장보다 증권형 코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
그 분산 원장 기술의 원장 기술이에요. 이게 문제가 많았었죠. 이게 분산 원장을 한쪽에서 갖지 않고 분산해서 갖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 원장을 보면서 안전성에 대한 답보를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. 얼마 전에 그렇죠. 뭐 루나코인 뭐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발행한 것보다 더 많이 발행한 거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어갖고 참 불안해했는데 실제로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은 상당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쪽이에요. 그래서 그 여파는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 네네. 생각해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자결제 그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데 국내 최초로 휴대폰을 통해서 소액결제를 하는 회사예요. 쉽게 말하면 모바일 상품권 최초로 발행해서 우리가 이 머니트리라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. 거기를 통해 갖고 O2O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.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서 오프라인으로 뭘 받아갖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서울페이나 여러 가지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담당하는데 거의 시장 점유율이 50% 넘는 1위를 막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네. 이 회사 기존 실적도 충분히 있고 내용도 있는 데다가 이런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서 토큰 업계가 새로 시작이 돼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어떤 그 코인이나 아니면 증권 토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시장이 형성된다라면은 거기에 선두 업계 쪽에서 플랫폼을 형성한다라면은 상당히 가능성 있겠다. 그런데 네. 지금 오늘 보니까 이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은 아직 안 움직여요. 그러게요. 안 움직이는 게 뭔가 좀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죠. 하지만은 이게 다음 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면은 그 이후에 여파는 커진다. 지금 시작이 때문에 다른 것들은 설 이후에 따라올 수도 있다. 그런 선도주 대형주. 대장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. 작년에 영업이익이 79억이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만 84억이에요. 충분히 작년 영업이익을 넘었을 것 같고 매출액도 814억이라면 충분히 작년 945억의 매출을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매출도 있고 기존의 매출 실적 갖고 있고 새로운 게 들어온다면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크고 네. 주가는 상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.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현재 약간 조정된 6,200원 선에서만 살 수 있다면 목표가는 9,000원, 손절가는 5,200원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갤럭시 하머니트리 마지막 Y라는 종목은 충분히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설 지나고도 추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인성익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도 고생하셨고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고맙습니다.